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국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국은 나무 1에서 2m 정도 자라는 범에기과에 속하는 낙엽 감목이고요. 4월경부터 꽃이 핀 이제 화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본래의 개화기는 이제 6월에서 7월입니다. 화려한 꽃 색깔만큼 이제 꽃색에 따라 꽃말도 다양한데요. 분홍색은 처녀의 꿈, 소녀의 꿈이라는 꽃말이 있고, 청색은 냉정, 거만, 흰색 수국은 변덕, 보라색은 이제 진심이라는 이제 꽃말이 있습니다. 수국의 큰 특징으로는 꽃색이 토양의 산도나 비료 성분에 따라 색이 바뀔 수 있는데요. 모든 품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토양이 산성이라면 파란색으로, 알칼리성이라면 핑크색으로 꽃색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우는 이제 환경은 해가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며 비옥하고 수분한 토양이 좋고요. 방그늘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지만 일조량이 적은 장소에서 키우게 되면 꽃 색상이 나빠질 수 있고 꽃눈 형성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나절 이상은 해가 잘 드는 장소에서 이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치기는 이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물의 크기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고 싶거나 이제 가지 사이에 이제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싶을 때나 이제 모양을 이렇게 다듬고 싶을 때 해주시면 좋은데요. 가지치기 하실 때 이렇게 주의하실 점은 꽃눈이 이렇게 잘리지 않게 해주셔야 이듬해 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수국은 보통 올해 이제 새로 나온 가지에서 이제 기온이 이제 18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꽃눈이 생겨서 이제 이듬해 이제 꽃을 피우는 품종이 많기 때문에 꽃이 지면 이제 그 꽃눈이 생기기 전에 이제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수국꽃이 지고 난 후에 이제 올해 꽃이 핀 가지의 두 번째나 세 번째 마디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올해 꽃이 피지 않은 이제 가지는 이렇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물을 주실 때는 이제 화분에 키울 경우는 이제 흙이 마르면 화분 밑바닥까지 물이 흘러나올 만큼 흠뻑 주시면 되고요. 생장기나 이제 건조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시들지 않도록 이렇게 다른 계절보다는 조금 더 자주 주시는 것이 좋고요. 땅에 심어서 이제 키우는 경우에는 이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되지만 아주 건조한 날씨가 이제 이어지거나 한여름 이렇게 너무 뜨거운 이제 그런 계절에는요. 이제 잎이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주시면서 이제 관리하시면 되고요. 비료는 이제 복합 비료나 이제 액비를 주시면 이제 무난한데요. 잎과 가지가 자라는 생육기에는 이제 질소 성분이 더 필요하고 가을에 이제 꽃눈이 형성되는 이제 시기에는 인산질 이렇게 비료나 가리질 비료 성분이 뿌리도 튼튼해지고 이제 튼튼하게 하고 이제 월등도 잘할수 있게 하고 꽃눈 형성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가지고 비료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수국의 이제 번식은 포기 나누기나 이제 꺾꽂이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요. 꺾꽂이는 공중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이제 그 해에 자라난 이제 어느 정도 단단한 가지를 한 15cm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서요. 이제 깨끗한 이제 모래에 꽂아두시면 이제 성공 확률이 높고요. 발근제를 이렇게 발라서 이제 하시면 더 높아지긴 하는데 보통 가정에서 이제 뭐그 정도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꺾꽂이를 한 후에는 이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방그늘에다 두시는 게 좋고 수분이 마르지 않게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국을 이렇게 가정에서 키울 때 이제 뭐 문제가 크게 되는 이제 병충해는 없는데요. 이제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이제 심한 날씨거나 이제 가지의 이제 잎이 무성해서 통풍이 잘안 되는 환경이거나 할때 흰가루병이나 반점병, 탄저병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진드기 등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관리하시면 병충해 예방에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수국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